그 전에 6월달에 이해찬부터 저희가 사실은 민주당 밖에 있는 이뭐 촛불 들고 뭐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해도 이걸 왜곡해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우리 상임위가 빨리 열렸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오늘 우리 장관님 그 상임위 때, 백지화에 대해서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그렇게 바뀐 국면에서 상임위를 할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아니,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니, 근거 그러니까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거 장관님, 없는 의혹 제기만 중단하겠다 그런다면 바로 검토해 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혹 제기, 근거 없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장관님께서는 오늘도 자료가 국토부는 없다고 했다가 지난 일요일 날 공개된 아, 자료는 그런 거의 부분은 없다. 소명하고 잘못된 건 아니,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다고 조금 전에도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맹성기 의원께서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가업지시서에 따라서 제출한 중간보고서가 있을 거니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제출할 수가 없다.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일요일 날 2022년 11월 중간보고서 이름으로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간보고서 있었는데 그동안 없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또 저희 의원실에서 관계기관이 협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용역사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게 상식인데, 조치계획서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니 국토부는 구두로만 협의를 해서 공식적인 조치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거든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또 중간보고 이름의 보고서 안에 버젓이 용역사에 조치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자료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지금 이 특혜 의혹의 핵심이 왜 갑자기 대통령 부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많은 곳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의혹을 규명해보자는 건데, 우리는 말이 구두로 증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상임위 만 이틀 전에 갑자기 공개 자료 해놓고, 그동안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던 것이 자료가 공개됐으면 거짓말이 탄로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새 실무자 선에서 이 대응하고 이러면서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들이 서로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지휘를 잘하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장관이 무슨 자료 제출 일일이 지시하는 게 아니, 아니지 일일이가 않습니까? 아니고 장관님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도 하시면 안 아닙니다. 되겠어가지고 중간 수회 보고서하고 아, 조치 계획서 한마디만 중요한 하고요. 자료입니다. 그거 하도 안 없다고 되겠어. 했다가 수해 갑자기 긴급 대응이 공개를 끝나는 대로 했잖습니까? 전부 불러모아서 자료 다 갖고 와라. 자, 시간 그래서 관계상 제가 장관님. 다 공개하도록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은 분명히 이 변경된 그 노선 관련 보고를 받았을 건데, 조금 전에 강대식 의원께서 질의할 때 장관은 생산한 모든 문서는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놓고 지금 장 차관이 보고받은 자료는 내부 검토라서 정부 공개법에서 공개가 곤란하다 하는 것은 그게 또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차관 장관께서 이상은 그렇게 보고를 자신 받은 일이 있으시면은, 없습니다. 아, 잠시만요, 질문 드려보십시오. 장관께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장관께서 받았던 그 보고서 모두 공개한다 했으니까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개 있으면 공개하는데 없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도 공개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없습니다. 공개 안 해요? 보고받은 보고 사실 받은 적이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아니 고속도로가 전국에 100개 가까이가 동시에 진행이 아, 자, 되는데 그 중간 그러면요. 과정을 제가 왜 보고를 자, 받습니까? 그러면 그럼 장관이, 장관은 뭐 못합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PPT를 보시면
자, 장관께서 지난 6월 29일 날 이곳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제성 비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놓고 이쪽이 제일 비시가 잘 나오기는 합니다. 또 밑에 제가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는 빚이 안 가지고 지금 이 안을 최저간이라고 올렸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시죠? 자, 예. 이쪽이 빚이가 잘 나온다고 하신 말씀은 이쪽이라면 강상면 종점 변경 아닙니까? 그죠? 이게 6월 29일 아침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국회에 와서 보고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빚이가 잘 나와서 최저간을 실무부서에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BC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측면이 우수했다고? BC 자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도로국장이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보니까 이쪽이 BC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장관님 보십시오. BC만 가지고 지금 이 안을 최저간으로 올렸는데 올렸다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 올렸다고 합니까? 문서를 올렸다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말꼬리가 아니고 어떻게 간사님까지 보세요. 우리 합리적인 간사님까지 말꼬리를 잡습니까? 아니, 장관님 그러니까 보세요. 실무 부서가 빚만 가지고 지금 이 안을 최저간 아, 제가 있는 했습니다. 문서를 없다고 하겠습니까? 자, 이쪽이 제일 빚이가 잘 나오기만 합니다. 바로 이어서 빚이가 있다는 존재를 했는데 또 빚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도로국장이 BC가 잘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는 아 그냥 계산을 해봤구나. BC가 잘 나온다는 것은 보고서가 있었을 거 아니고 BC를 분석. 보고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로국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렸다는 표현을 합니까? 도로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